오늘은 좀 일찍 왔죠? 어제 다들 자야 될 시간에 제가 너무 늦게까지 떠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헤어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겸 왔습니다. 퇴근하고 지금은 저는 일본 도쿄 호텔이고 스케줄 공연 샤이니 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우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帰り、食事制限しています。時間調整하고있어가지고。아브라소바나 먹고 싶다. 그리고 라면도 먹고 싶고 여기 아사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사히 생맥주 그거 아사히 슈퍼드라이 이렇게 하면 거품 올라오는 거. 아 바로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 갖고 올까? 시간 조절 한다고 한 10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 갖고 오자 먹장 갖고 와술 방송 진짜 그럴까? 아씨 하나 사달랄라 그래야겠다. 잠깐만요. 방송에 댓글 관리자를 추가하세요? 우와 그런 게 있네. 뭐 그럼 댓글을 관리해주나? 아, 이게 등이 바로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두워서 이렇게 내 몸을 돌려야 되네. 이건 뭐야? 오늘 주근깨 관리, 댓글 관리, 뭐다 해주시네.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해보고 싶다. 댓글 관리 해보실 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댓글 중재자 추가. 검색. 오, 이런 식이구나. 오늘 중재자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요? 진짜? 시킵니다. 이러면 되나? 중재자 되셨어요. 아이고. 뭐지? 된 건가? 중재자님, 중재자님, 이 라이브 방송에는 중재자를 한 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됐어요. 중재자가 되었다고 알림이 뜬다는데 모르겠어요. 중재를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봤어요.
마피아 게임 하는 거 같네. 중재자님. 어떻게 됐지? 중재자님이 사라졌어요. 뭔가 우리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이거 좋다. 이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What should I eat for my dinner? You have to very delicious. You have to eat very delicious food. 스테이크 or 파스타 or 라멘 or 올리브. 'What is your favorite food? You should. Steak expensive. Oh, where are you from? I guess LA is steak not expensive than Korea. 고자스다? 예스. And then 태미나 콘서트 10월이야, 11월이야, 12월이야? 나 비행기 표 끊어야 되는데 고민돼. 오, 참, 뭐랄까? 뭐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니까 비행기 표 끊으시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긴 해야 되는데, 10월보다는 늦을 것 같아요. 정도?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도?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Did you try to eat Arabic food, 오빠? What is Arabic food? I do not try to eat Arabic food, but I want to try. So, can you recommend Arabic food for me? 스포시다 사키. 화장 있어요. 메이크업 돼 있어요. 에이고 조즈 마다 뱅큐시나이 또 My wife loves you more than
loves you more than me. What should I do? 와우. Apologize for you, but your 당신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 오늘의 추천곡?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신나요. How was your day? I'm very happy because 오랜만에 일본에서 샤이니 멤버들하고 같이 무대를 하게 되어가지고 감회가 뜻깊었던 하루였어요. 5년 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아, 노래 추천한 거? 안 갔나? 저희 추천 이곡 추천해요. 잘안 터지나 보네. 끊기나? 잠깐만요. 자꾸 끊겨. 나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지금 배가 되게 많이 고파요. 항상 굶주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이 있어서 살을 좀 빼야 해요. 그치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살을 빼야 하는데 오늘까지만 먹을까? 아니면 참을까? 오늘이란 없다. 그냥 딱 참을까요? 뮤비 촬영은 아니지만 앨범과 관련된 촬영이 있어가지고 솔로 자켓 촬영할 것 같아서요. 통통하게 컨셉으로, 통통한 컨셉으로 해볼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말이다. 내일부터 하는 걸로 고생했으니까. 아, 참, 이걸, 그, 뭐야.
시간이 참 애매하다. 좀 늦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한 10시 되면 진짜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에요. 더 늦기 전에 시키자. 세상에. 얼마야? When will you come with Shiny to the USA again? Oh, I want to go to USA again with Shiny members, but we have not planned, but we have to go to USA and then another country. So if you guys waiting for Shiny, we must go to there. So stay tuned and then I tell I will make the plan with members, so sorry. I want to go to USA again. 칠레. 오, 칠레. Go, go, go. Have you ever come to Australia? Of course. 'Come again to Spain, please. Of course. Sure. 'Come to Brazil. Of course. 한국에도 와주세요. Of course. 중국에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Of course. Mexico, please. Of course. 하나비 믿다? 하나비? 에? 하나비 하나? 그 불꽃 축제? 안 봤어요. When do you tour to Indonesia? Maybe soon, so please waiting for me. Please, sorry. Tammy, I hope you can come to Italy. We are waiting for you. Oh, okay. You promised to me. Waiting for me, please. And then Sweden too. Canada, 땅끝마을, Singapore, 오, UK, Mongol, 오, Roma, World, 오, World, Shiny World, World Tour. What's your favorite English word? My favorite English word is adorable. You are so adorable. Oh, adorable. Adorable. 배고파. Yes. Colombia. Are you guys, did you eat?
ate dinner. 네, 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해줘요. 반딧불인가? 민호 형이다. This is 민호. 미노스 패션, 미노스 파이어, 미노스 코코로. 샤랄랄라, 샤랄랄라. 재밌다. 뭐가 제일 나아요? 이게 제일 나아요? 태민, do you missing Kai EXO? My best friend Kai. Sometimes I met Kai, so I'm okay. 카이 waiting for you guys, maybe, so stay tuned, please. 오빠, when will you go to Philippines? 오. 오. Maybe. I heard it, but I forgot. Sorry, but soon. 튀르키예. 근데 맥주가 좀 걸리네. 어떻게 못 보여주겠다. 너무 길어져서 그죠?
꿍? 꿍 is in my house, but I'm in Japan, so 꿍 is not here. 아, 삼각김밥 먹을까? 라면 먹고 싶다. 아니면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가 먹고 싶다. 아니면 피자 파스타 먹고 싶다. 아, 그 뭐더라? 현아, 너네 소소소 전혀됐다. 이거 진짜 웃기던데. 약간 내 스타일이었어요, 개그가. 개그는 아니지만, 개그가 아니라 그 상황이 재밌었어요. 피아나, 넌 내 도수드. 뭐라고 한 거야? 스텝, 플리즈, 제발. 너 내 도도도도도도도도 제발 좀 제대로 좀 먹어달라고요? 맛있는 우유 먹고 싶다. 하루만 제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요? 하루만 저의 고향이 되고 싶나요? 몰랐던 사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습니다. 맛있는 우유 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이게 배고픔을 느끼면 살이 빠진다니까요. 진짜 신기하게 락토프리 우유는 괜찮죠. 태민이라면 태민이가 쓰고 있는 컵이 돼도 좋다고요? 태민아, 무슨 색으로 염색할까? 염색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빅추천이에요. 머릿결, 두피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추워지고 조금 따뜻해지는, 가을이고 좀 시원해지는 계절이니까 좀 어두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와, 키스하고 싶다래. Can you say 사양? I love your black hair. Thank you. 아무튼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뭐하고 지냈을까 궁금하네요.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죠? 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시원한 가을이 그리워지는데, 그래도 주말에 조금 뜻깊은 각자 좋은 시간 보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까지 푹 쉬고 행복하고 그러세요. 제가 저 어제 이제 드라마 보고 잔다고 틀자마자 거의 잠들어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교수님이랑 등산? 와, 잠깐만 친구야, 구해주고 싶다 진짜로. 아, 원하지 않잖아. 무슨 교수님이랑 등산을 가. 진짜 구해주고 싶다. 내가 대신 가주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 가방 내가 들어준 다음에 가방을 내가 매직핸드로 잃어버리는 거지. 아, 죄송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일치 못 뵀잖아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 너무 싫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싫다. 구원해주고 싶다. 내가 정말 아끼나 봐요, 팬분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정말, 정말 뭔가 괜히, 뭐, 괜히 뭔가 그 교수님이 밉다랄까요? 아, 무슨 등교, 아, 무슨 등산이야. 방송으로도 풍자 많이 하잖아. 보면 알 텐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누가 좋아해? 그걸 왜 데리고 가는 거야? 건강은 각자 챙깁시다. 등산은 가족들하고 가세요. 제발. 그분도 팬이에요? 나랑 가요, 그러니까. 나랑 가자. 아, 진짜 세상에 등산 이제부터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선입견 갖는 거 아니야? 등산 갔는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다안 나오고 싶은데 나온 사람들일 거야. 다 끌려간, 다 끌려온 걸 거야.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웃으면 다 거짓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건 하고 싶어요. 전 후지산 한번 등반해보고 싶어요.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일몰, 뭐 일출 뭐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싶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 한번 영상으로 담아도 되게 재밌겠다. 거긴 핸드폰 터질라나? 터지면 내가 버블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텐데. 단체 등반 갈래요? 올 사람 오고 단체 등반 가다. 그럼 진짜로 자율적으로 갈 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가는 걸로. 샤울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아, 사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요새 인스타에 사진을 많이 못 올렸죠? 아,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올릴 게 없네. 뭐 왔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오케이, 잠깐. 배고파. 지금 켜져 있어 형 방송. 아 그래? 잠깐만. 나 이거 뒤에 나와 뭐 이런 거 없겠지? 진짜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인사할래 형? 일로 와봐. 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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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아형한번 도와줘 진짜. 날. 아 하고 있었구나. 네 하고 있어. 이게 밑에 없더라고. 뭐가? 아 그래서 멀리까지 형이 갔다 왔어요? 우리. 형, 그, 왜 나는 어차피 나만 나와. 우리 고마운 냄궁 형이 또 가다 사다 줬어요. 아, 이거 제가 보여줘야 돼, 이거. 일본에서만 보여주지. 거의 일본에서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일본은 널렸다는. 이걸 잠깐만 어디다 좀 고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술 먹방을 해보네. 이거 안주 없이 먹는 건살안 찌거든요. 아니, 너무 어두워 여기. 아, 참. 닦인 거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닦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면 얘까지 켜. 걔도 켜볼까? 이거를 좀 이렇게 옮겨야겠다. 이렇게.
아 이게 그 그림자가 엄청 져. 저런 조명이 두 개 하나 나갔네. 이거 다음. 아 그러네. 자, 아 빨리 형 나랑 같이 와. 형 여기 앉아서 어? 말동무 좀 해주시면 내가 형 안 나오게 할게. 어때요? 별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나? 그럼 형 마실래요? 너.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두고 가고 어, 아니면. 두고 오, 아 저기서 아 저긴 좀 그렇겠다. 아무튼 이걸 한번 따볼게요. 오씨 왜 아니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아니 뜯지도 않았는데. 어우 쉽지 않네.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내 첫 이게 순조롭지가 못한데요. 아 잠깐만. 자, 네, 짠. 빵. 이런 술이에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거품, 이게 뭐 올라온다고 한국에서 엄청 구하고 싶어서 다들 좀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만 이렇게 되네. 맛있게 드십시다. 으아! 아무튼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한참 지났죠. 술 먹을 수 있는 나이는 그 스무 살부터 법으로 마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서른 하나? 뭐 물론 이제 바뀐 나이는 서른이지만 10년이나 지났어요. 맛있네요. 수고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우 팔이 아픈데. 으쨔쨔. 되려나? 짠. 어른이죠? 폰 들어주러 온다고?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아무튼 와 어느새 우리가 샤이니가 15년을 넘어서 내가 데뷔한 지 성인이 언제 되나 하던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16살 중3 때 데뷔했으니까 그래서 아,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성인이 되고 싶다, 멋있는 거 하고 싶다. 다들 귀엽다고 누나들밖에 없는데 막 뭔가 그렇게 좀 오빠처럼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정말 이 4년이라는 시간은 또 훌쩍 지나서 20살이 되었고 20살부터 20대는 정말 또 정신없이 시간 확 가가지고 30이 넘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민 짱.
맛있네. 아. 갑자기 사랑의 고백 뭐예요? 나도 사랑해. 쿄모 뭐야? 쿄모 인스타 라이브 시테 쿠레테 아리가토. 고치라코소 부쿠토 이슈니 시간을 쓰고시테 쿠레테 아리가토. 이런 순간 상상도 못했는데 행복해요? 어떤 기분이에요? 이걸 보는 진짜 데뷔 초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같이 마시는 기분인가? 신기할라나? 어떤 기분일까? 이상의 기분이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닌데 어떻게 안 좋은 건가? 낯선 건가? 뭐 조금 솔직한 모습인 건가? 내가 늙었구나 싶다고? 근데 뭐 좀 막 술을 막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원래 아니어서 뭐 잘 마시진 않지만 요즘 좀 마시게 된 거지 그래봤자예요. 죄송합니다. 어우 막 거품을 아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분이 좋네. 더 가까워진 느낌이죠. 아기가 술을 마시고 있는 기분이에요? 안 마셔야겠다. 아기가 커서 그 친구 같은 느낌? 나보다 여기서 어린 친구들도 많은 텐데 그 참 신기한 게 그런 분들도 저를 되게 어리게 뭔가 태민아 태민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참 이미지라는 게 그렇다. 안주 먹고 싶지만 안주는 안 됩니다. 그 아시죠? 약간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기분. 뭔가 어떤 날은 뭐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날은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등등등 있을 텐데 그런 어떠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기분? 이래서 다들 아 뭐 치맥하고 뭐 이제 자기 전에 맥주 한 잔이지 이거를 몰랐는데 내가 이걸 최근에 알게 돼서 재미를 들려가지고 좀 이런 거지 이거 또 오래 안 갈 거예요. 사실 이 술이란 건 참 뭔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녀석이라서 살이 찌니까 평생 몰랐으면 했다고? 이런 걸? 어떻게 술만 먹으면 맛없지 않냐고? 안주가 있으면 더 맛있는데 없어도 안 마시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딱 한 잔만 마실 거예요. 어른이다 어른. 어른이지. 술의 주인공.
보이는 라디오 느낌이에요. 아무튼 앞으로도 제가 이쁨을 많이 받고 자라서 계속 이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계속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정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런 관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수로서 다 먹었다. 저는 이만 또 도망쳐 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 And then 오야스미.